네, 강아지 한 마리가 인형을 물고 옵니다. 그러더니 이 코끼리 인형과 함께 식사를 시작하는데요. 네, 이번에도 장난감 상자에서 인형을 데리고 온 강아지. 인형을 밥그릇 옆에 딱 붙이고 밥을 먹습니다. 아, 뭐예요 이거 지금? 혼밥을 싫어하는 이 녀석은 일본에 살고 있는 올해 3살 된 루논입니다. 루논이 제일 싫어하는 일 바로 혼밥입니다. 집에 4살 된 친구 카루가 있지만요. 꼭 이렇게 인형이 있어야만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. 녀석이 매일 이런 귀여운 행동을 하니까 SNS에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. 아하, 진짜 그런데 머리에 진짜 두는 건 저건 뭐예요? 네, 이 강아지 헤어밴드를 착용하고 있죠. 귀가 길어서 유독 밥그릇에 잘 빠진다고 합니다. 식사 시간 방해물을 없애주려는 집사의 배려인 셈이죠. 이 루논이 코끼리 인형과 맛있게 밥을 먹는 영상은 8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요.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너무나 평화로운 세계다, 여유롭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 감탄사 한번. 아이고 좋아라. 네, 잘 먹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